오늘은 제 책장을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저는 이때까지 요리를 하면서 많은 요리책을 이렇게 구매를 했었거든요. 제가 직접 뭐 세어보진 않았지만 한 100권 정도?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요리책을 지금도 뭐 사고 있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습니다. 물론 지금도 뭐 괜찮은 요리책도 있습니다. 뭐 그래서 간간이 내가 좀 보고 싶은 내용이나 이렇게 구매를 하거든요. 일단은 뭐 제가 이때까지 구매를 한 요리책에 대해서 한번 쫙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뭐 요리 초보자분들이 일단 쉽게 제가 좀 추천하는 책은 요리 이론에 관한 책입니다. 뭐 여기에 보면 뭐 음식과 요리가 있습니다. 뭐 이런 책이나 뭐 요리에는 과학이 있다. 이런 책. 조리 이론에 관한 책. 일단은 이런 책을 일단 추천하는 이유는 조리 원리를 어느 정도 알아야지 다른 요리로 이렇게 갔을 때 기본기가 어느 정도 갖춰진다는 겁니다. 뭐 멸치를 다시를 뽑든 뭐 폰드보를 뽑든 기본적인 조리 원리가 있거든요. 일반 업장에 갔을 때 진짜 그런 것도 완전 뭐라고 야매라고 해야 되나? 그런 식으로 많이 뽑더라고요. 물론 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라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리 이론을 알아야지 여러 요리가 좀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요리 초보자들한테는 요리 이론서가 첫 번째로 좀 추천할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. 한돌, 한돌.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할 만한 책은 뭐 뜬금없는 얘기인데 클래식한 요리를 조금 많이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. 뭐 양식 같은 경우나 진짜 트렌드가 엄청 빨리 변하거든요. 그렇지만은 그런 시간들이 엄청 짧습니다. 요리에 대한 그 쌓여있는 경험치라든지 역사 같은 것이 뭐 음식과의 궁합이라든지. 근데 옛날 고전 요리 같은 경우에는 경험에서 누적되어 온 그게 무시할 수 없거든요. 그래서 두 번째로 추천할 만한 책은 옛날 클래식한 요리를 많이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. 뭐 제가 지금 양식은 거의 안 하고 있지만 마르고 닳도록 모든 요리가 뭐 이런 책들이거든요. 중요한 거는 한식을 하든 양식을 하든 일식을 하든 옛날 요리를 조금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물론 거기에서 기본적인 베이스 소스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배울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지금은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책은 최신 요리 잡지를 조금 많이 보고 있거든요. 요리의 이론도 좋고 뭐다 좋습니다.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현 시대 트렌드에 또 맞춰가야 된다는 생각에 최신 요리를 접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요리 잡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. 사실 요리책은 이렇게 많이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결론적으로 제가 진짜 추천하는 방법은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자기가 못 만드는 요리를 한번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. 물론 요리책에서 진짜 비주얼 화려하고 이런 요리도 있지만 먹어보는 것만큼 좋은 공부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요리책은 뭐 적당히 구매를 하시고 뭐 시간이 나실 때 자신이 못 만드는 요리나 아니면 조금 배울 만한 식당이 있는 걸 찾아보시고 그 식당에 가서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뭐 아무 식당이나 가지 말고 뭐 된장찌개 이런 백반집에 가도 크게 별거 없거든요. 돈을 좀 들여서라도 비싼 식당에 가서 좋은 식자재로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한번 정도 이렇게 드셔보시고 내가 이거를 딱 먹어보고 내가 어느 정도 이것을 만들 수 있겠다. 이렇게 시도를 많이 해보시면 요리의 원리나 궁합이나 이런 것을 조금 배울 수 있거든요. 일단은 뭐 제가 뭐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뭐 요리를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이나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간단하게 뭐 영상을 찍어봤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.